부추 물김치를 할 건데요. 이렇게 타레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집에서 키운 거라 약간 시기가 지나서 좀 센 거죠. 그래서 물김치를 해 놓으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만약에 구입한다면 약간 센 거 하세요. 이러면 하나하나 쏙쏙 이렇게 꺼내 먹으면 되잖아요. 이건 순전히 먹을 때 편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가정이 번거로우면 그냥 담으셔도 돼요. 이렇게 타레를 치면 돼요. 이거는 냉동에서 나온 엄밥이에요. 이걸 갈아서 물김치 물에다가 희석할 거예요. 찹쌀풀이 되는 건가요? 찹쌀풀이 아니라 이제 이게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갈으려면 물이 좀 있어야 되겠죠? 마늘, 부추가 마늘까지만 그래도 마늘을 넣어야 돼요. 생강 약간, 생강청, 고춧가루는 굵은 것도 되고 가는 것도 돼요. 생수를 부으세요. 우리가 부추김치는 고춧가루 많이 내서 짜박하게만 먹는 건 줄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담아서 먹으면 되게 시원해요. 부추가 약간 시원하거든요, 맛이. 소금 하나 둘 세 개 소금이 잘 녹게끔 살살 저어주세요. 이때 한번 간을 보세요. 싱거운지 짠지. 근데 소금을 3스푼 넣었어요.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희석해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네. 설탕 1스푼. 그냥 부어요. 그럼 다 사가요. 앞전에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 사갔잖아요. 먹으면 안 보여요. 맞아요. 어. 위에다가 청양고추를 좀 올리세요. 그럼 국물이 좀 매콤하지요. 선택이죠. 네,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게 싹 삭으면 되게 시원하면서 그 부추의 향긋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부추김치가 양념이 많아서 조금 먹기 번거로운 분들은 요걸 담아 잡수시면 딱이에요. 부추물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